이번 강좌, 그러니까 충동 1년차 수업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할 내용은 여기 있는 메뉴들 있죠. 상단의 메뉴들 각각의 기능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에디트, 뷰, 인서트, 포맷, 데이터, 툴스, 애드온, 그리고 헬프까지 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1년 동안 공부하기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먼저 일단 참조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죠. 참조. 참조는 레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레퍼런스는 우리 한국말로는 참조죠. 참조한다는 게 뭐냐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전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C3죠. C3 쉘. C와 3가 만나는 쉘이 39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여기는 equal C3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여기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셀이 이렇게 색깔이 흰색으로 지정되기 때문이죠. 그죠? 리셋하게 되면은 폰트 색이 원래 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글자 색을 지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바탕 색을 지정하게 됩니다. 오렌지 색깔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렌지색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border 그러니까 border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border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폼 양식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트를 시작할 때 보면은 플러스 사인이 있는 것은 새로운 빈 문서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 갤러리가 있습니다. 템플릿 갤러리 보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양식들이 쭉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만들 때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양식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므로써 우리가 시트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